누구 자가인이라든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모친은 혹시 사고 났다가 그 순간 그냥 처음부터 갈 때까지 퍽 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긴장되겠어요. 긴장을 하여튼 힘을 주고 퍽 잡고 가는 거예요. 운전기사에게 맡기고 운전기사가 허브를 뛰고 몸도 허브를 뛰고 이렇게 해서 편안히 가면 되는데 꼭 순간을 꼭 잡고 가느라고 한번 이렇게 차에 타고 어디 갔다 오면 온몸이나 신경을 얼마 쓰는지 더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손잡이를 잡지 말고 편안하게 운전 따라서 몸이 움직이면 아주 편안하게 좀 갔다 여행할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건 뭐지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지한대요. 오늘 또 한번 교회 나가면 또 친구가 또 계속 나오라고 그러겠지. 야,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일단은 온 마음의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갔다가 오고 그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나왔다고 계속 나와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루 예배를 들고 집에 갔는데 왠지 그거 참 중앙순서 친구가 좋았구나. 그거 참 옆에 친구가 나를 이렇게 치밀하게 해주고 참 고맙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와닿았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야 이곳에 다시 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오고 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상 또 저 사람에게 뭔가 대접받은 게 있으니까 인정상 어쩔 수 없이 오늘 오셨더라도 이 시간만큼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새로 오신 분도 풍선들이 좀 보이나요? 이런 것 좀 좀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런 것 좀 좀 보세요. 이런 게 보여야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신경을 얼마나 써서 그런지, 긴장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가 다음에 안 와도 되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에 한 사람에도 여러분 마음을 인도해서 우리와 같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에서 여러분을 한 거니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까지 준비도 했으니까 오늘 한 시간 정도만큼 내 생에 한 시간 정도는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맡기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게 예수입니다 하는 분도 아실 거고 또 먼 친척 중에 전도사, 먼 친척 중에 목사 또 먼 친척 중에 또 교회 잘 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중에 61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을 보통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한국에도 유교 사상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유교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도 철저하게 율법,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아주 613가구나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냈냐면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들이 미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소련에 살던 어디에 살던 이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날이 이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이 금요일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정리를 해요. 직장도 또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까지도 금요일날 숙제가 다 끝나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토요일날 아이들이 숙제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토요일날 아이들이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 나라는 안식일만큼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대로 시장도 갈 수 없고 또 노래방도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요. 안식일만큼은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어디 가든 그것을 보게 돼요. 저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전혀 거리가 없어도 시작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주 몸에 배어가지고 안식일과 시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안식일과 노래방 가면 이상한 사람 되고 안식일과 등산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날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날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 또한 과부, 고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이스라엘 안에 미국에도 거지가 있듯이 이스라엘 그 안에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는 누구를 세리라고 하냐면은 세군제입니다. 예, 지금 같으면 세무세설이라는 높은 제인데 그 당시에 그 세금쟁이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바친 그간은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시대했어요. 세금을 거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제대로 걷지 않고 두 배 세 배로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면서 그리고 로마의 법을 바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이나 죄인들, 죄를 지는 뭐 이런 것들 뭐 혹시 창렬이든지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같이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땅의 백성들은 아예 말도 붙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이런 사람들에게 시집보내는 것은 땅을 꽁꽁 묶어서 사자 앞에 내어놓는 일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어떤 사람이 땅의 사람이라면 세리 이런 죄인이라면 그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되며 그를 보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도 말고 자손금의 관리자로 삼지만요 여행에서 보아 동거 안에서도 안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이런 세리를 또한 이런 죄를 많이 지는 그 당시에 죄인들하고 아예 말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고 또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더 쌍놈 양반 있던 그런 시대에 양반들이 쌍놈을 천시하고 비난하고 복신적이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더라. 제인들이나 대인은 아주 쌍놈처럼 천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같이 밥도 안 먹었고 대화도 나누도 안 되고 애들이 그들과 그대 애들과 놀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모든 세리와 제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제인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비난했고 그리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들이 바리새인,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좀 도덕적으로 그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도 저들과 같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관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을 함께 할 수 있냐 이 예수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시대에 그 당시 예수님은 오히려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비난과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소외당한 버림받은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해줬고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에게 참 풍성하게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었던 예수님을 얻겠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면서도 뭔가 바람이 없고 누리면서도 뭔가 시기 없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가 영양제 주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식들을 안 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양제를 제게 가끔 선물 주면 이제는 하나를 꼬박 챙겨 먹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내 몸이 이제는 연약해졌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이제 영양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던 여러분이 잘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그분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 나름대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절대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두드리는지 아시죠? 건강하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 뭔가 살면서 부딪힌 사람, 가정에 갈등이 있는 사람, 사업을 해도 안 되는 사람,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마음에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만하면
아직도 내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세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건강한 자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뭔가 내가 아무리 내가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신의 어떤 신이 필요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늘 그 좋은 약을 드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약을 드시냐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좋은 약을 꼭 챙겨 드세요. 제가 미국 가서 약을 갖다 보시면 이거 좋은 약이냐 하면서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약을 좋아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몸이 약해졌다는 약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누구에게인가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에게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구원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시각적으로 살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영락교회. 그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지 아시죠?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영락교회였어요. 물론 이북에서 와가지고 다 거기 모였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남한보다 가장 이북에 모든 재산 두고 정말 몇백으로 오신 분들이 무엇과 찾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모인 것이 영락교회였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사냐면 지금 청계천 거기에서 판자촌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은 그분들을 배고픔을 알았어요. 그들은 굶주림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말씀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 이한상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이 그게 아닐까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큰 백화점 하신 분 아닙니까?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결국은 감옥에 7년까지 갔다 오고 그분이 깨달은 후에 지금 선교사로 가서 일하신 분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찾고 오셨고 세리를 찾고 오셨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분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은 필요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어느 분은 50대, 어느 분은 60대, 어느 분은 70대 내세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 집에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형사였어요. 형사.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 그때 뭘 하냐면 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부자였어요. 집도 2층 집으로 사시고 부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께서 암으로 하셨어요. 돈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갔는데 제가 너 정도도 아니야. 나 좀 살려라고.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했었는데. 내가 암이라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암이라는.
밤새 재난 거 찾아가는데 그 장모님 막 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겉으로 느끼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런 모습을 봤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니까 왜 그렇게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 하는 보니까 내 세대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세대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자가 그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거는 저는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할머니 좋아했어요. 97세대에서 할머니가 97세대에서 임마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눈이 어두세요. 그리고 날씨는 종종 드세요. 그 하루에 오늘 간식 따라서 드세요. 그러면 97세까지 가시죠. 근데 할머니가 저를 참 사랑했어요. 늘 할머니 곁에 저는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 때에 들이, 야, 저 앞에 죽음의 사자가 있는 거 보이나? 그러나? 할머니 저 안 보이는데요? 아니야, 저 사람 나를 지금 데려가려고 그래. 그리고 그 담배대로 그 죽음의 사자를 때리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마지막 인정 때는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죽으면 인정이 가까워지면 우리 내세가 있다는 것을 젊었을 때 믿지 않던 사람이 죽음이 임박해지면 내세관에 대해서 도로 내가 세상에 죄인 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자식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는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그냥 우습게 취급하던 그런 남자도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약하게 나약하게 해요. 저는 임종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임종할 때 뭔가 내세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나.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온천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부모들을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고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집을 살려고 하다 누리면서 살려고 해요. 이제 시대는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고 나서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죠. 아, 네. 여러분 어디 가서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60세 넘으신 모친들이 그 대학을 중에 우리 교육장님에게 우리 당년 일에 오면은 그 일을 잘하니까 많이 마음 줄 거야. 와서 일해보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육장 씨도 거기 가서 일할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예, 한 달에 100만 원 주니까 벗어요. 그러나 먹고 살고 있으면 주님의 일 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가능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내세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한 영혼을 뭐보다 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그렇다고 요새 취직도 안 시켜줘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100만원도 아깝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인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돼지봉지밖에 못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자식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이 땅에 흙으로 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우리를 더 값지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 신문을 통해 감동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고 도망 곡곡을 찾아 헤매는 내용이었어요. 자기 딸을 참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 혹시 나쁜 사람들을 만나 술집에서 접대하지 않나 해서 술집마다 다녀야 돼. 그리고 직장 끝나고 이곳저곳 다녀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직장을 사임하고 그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놓고 오늘은 인천, 내일은 부천, 그 다음은 부평, 수원, 화천, 용인, 오산, 평택, 천안, 공주, 논산, 군산, 전주, 청북, 나주, 진주, 완도, 순천, 여주, 남원, 김천, 상주, 충주, 원주, 당주, 동해, 울진, 포항! 안 다니는 게 없이 뭔데? 누굴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내 직장도 포기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모두 포기하고 우리나라가 1년에 4, 5천 명씩 실종을 당한다고 합니다. 찾을 수 없는 사람이 1년에 4, 5천 명. 유튜브에 봤더니요, 중국 놈들이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이익을 줍니다. 세상에. 그리고요, 한국 사람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미친놈. 이게 유튜브에 실렸어요. 저도요, 제 아들이 보여줘가지고 정말 깜짝 차에다가 사람을 싣고 가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을 내가지고요, 장기나 이런 거는요, 다 팔아먹고요. 나머지 고기를 구매해가지고 인육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난 이게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린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게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자녀 이렇게 됐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 큰아들이 4살 때쯤 들었을 때 한참 전에 제 아내와 손주들이 교회 예배다 페인트를 치겠어요.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페인트를 치는 이들에 열심히 페인트를 치겠어요. 아 그런데 아이가 없어졌다.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아이를 잃은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찾는다고 그 아이에 대한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생각하면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집중하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늦게쯤 찾는 데가 어디냐면 아이가 가기로 참고 짜장면 양쪽에 고래 끌려가지고 참고 그러니까 짜장면이니까 잘못들의 마음이 아들이 어찌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 부모는 자식을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잃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우리 예수님 때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어디든지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천년을 한 영혼을 기다리기 위해서 천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짐승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7살, 8살 먹은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표범 새끼를 데려갔어요. 아까 주장은 뭐냐? 난리치고 이 새끼 표범을 데려오면 얘네들이 커가지고 결국 너희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7살, 8살 먹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이들이 추장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했어. 술 먹고 자는 거. 그래서 동물들이 엄청 컸어요. 어느 날 이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데 정글에서 노는데 이 아이가 뛰다가 다쳤어요.
무릎이 다쳤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표범들이 와가지고, 또 같이 놀던 표범들이 와가지고, 아이의 피가 조금씩 빠른 거예요.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고, 그래서 같이 놀던 아이들. 이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그러니까 표범 새끼를 아무리 착하게, 식물과 먹이도 잘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 슬픔은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전두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표별은 그의 전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환경에 놓아버리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이면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늑대를 아무리 고양이처럼 잘 키워도 늑대는 늑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성품은 항상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여기 5절에 뭐라 했어요?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양을 키워요. 양. 그런데 이 공동생활로 양을 키다 보면 때때로 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양. 그러니까는 같이 따로 해야 되는데 양이 따로지 않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양은 워낙 약해서 다른 짐승들과 싸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양은 뿡뿡해가지고 위궁에 빠지면은 양쪽 네 발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혼자도 짐승의 밥이에요. 이것을 알고 목동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틀 삼일째를 가서 그 양을 찾으면 어깨 메고 돌아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어깨 메고 돌아오면 그 이 목동에게 박수를 쳐주고 잔치를 벌이게 돼요. 만약에 짐승이 그 양의 짐승에게 잡혀 먹었으면 낭토라도 증거라도 가지고 와요. 제가 우리 사라반하고 대관령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에 양을 키우는 곳이 두 군데나 있어서 거기에 같이 가면서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그 양들을 보니까 나는 작은 양을 어깨에 맨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 양들을 보니까 대부분 60kg, 70kg, 100kg 넘는 양들이 많은 걸 봤어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양들은 100kg가 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열대 지방에서 2, 3일이나 쫓아가가지고 그 양을 찾았을 때 70kg, 80kg, 100kg 넘는 양을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감동과 기쁨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목자의 마음을 여기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마리,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우리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 새 생명 초청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보다 귀하게 여긴다고요? 전부보다 귀하게. 나이가 들수록 혹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웃의 자녀들 보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아요. 돈 떨어지면 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한 영혼을 처음보다 처음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학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보지 않았지만 그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도박에 가는 영화인데 이 기술 이 감독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택했냐면 정경훈 씨라는 분을 택했어요. 이분을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 도박에 왕이었어요.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분이 그 패를 주고받은 그 패를 보니까 그 카메라로 아무리 찍으려고 해도 이 패가 안 보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숨겼다가 나왔다가 숨겼다가 나왔다가 그니까 카메라로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한번 그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학교를 치면 거기서 몇십억까지 따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한테 걸리면 여러분은 작살나 아예 하지 마세요. 학교 쳐도 1원짜리 하세요. 500원짜리 했다가 형제 싸우고 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00원짜리 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 잘못 걸리면 이건 정말 아니 카메라로 보이려고 아무리 했어도 언제 쪽돌하고 언제 나오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 이름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장경농 씨. 그런데 이분이 18년 전에 도박을 끊고 경남 삼청에서 물고기 잡고 고구마 농사를 짓고 살아가시죠. 이분은 도박 때문에 이혼을 두 번이나 하고 딸을 홀수 복지 재단을 통해서 외부로 입양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술과 섹스와 마약으로 가정이 환란을 가져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주님을 기다리셨거든요. 이런 분도 주님을 사랑했던 아내도 싫다고 도망갔고 주위의 사람도 그를 비난하고 업신거렸는데 어떤 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이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손을 딱 끊고 시골에 내려가서 고구마 농사 짓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남은 것은 참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목사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정치가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지식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시장할 때 자기의 방법은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아까 끌고 다니는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교회 가서는 찬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 질서도 해주세요. 시장이 교회 가서 차를 칠수 차를 세워주 그 일을 하세요. 그분이 아마 대통령이 그만두면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분이 못 배워서 그분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불안감 갖지 마시고 식사하면 그냥 식사하고 사진 찍으라면 그냥 사진 찍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안 나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불안감 갖지 마세요. 우리 이상철에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작년에 우리 생명축제 왔다가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 긴장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그냥 편히 왔다가 아 중앙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 그리고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식사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는